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마다 막바지 위생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대구시교육청은 급식 시설과 기구 위생 관리, 조리실과 식품 창고 온습도계 설치 작동, 식재료 관리와 급식 종사자 건강 진단 등 학교별 위생 점검을 내일 2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. 위생 점검에서 적발되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설 설비 기구 등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예산을 지원해 개선해 급식지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.